그리고 여기다 손님들 어떠세요? 이제 빌 게이츠 그림 하나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ICT 활용 수업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빌 게이츠 하면 그림이 좀 많겠습니까?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여기 있네요. 그죠? 이건 복습이죠? 복사해서. 다가 빌 게이츠 뒤에다가 붙여놓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그림에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저희 수업 시간에 빌 게이츠 그림이 하나 있으면 애들이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여기 뭐 CNN의 래리 킹 부분도 마찬가지죠. 래리 킹. 그러면 애들은 래리 킹을 모르죠. 선생님들은 래리 킹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내용 중심으로 수업을 해나가요. 우선 선생님도 래리 킹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면 수업에 열의가 생기겠어요? 래리 킹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래리 킹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몰라. 그때 수업하는 그 기운하고 선생님도 알고 보니 아, 이 사람이 래리 킹으로 아시죠? 보셨죠? 옛날 AFKN 같은 데 보셨죠? 특파원들이. 아, 이 사람은 인터뷰에 대가거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걸 그림을 보면서 내용이 풍부해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풍부해지시고 수업의 시청률을 저는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청률 90% 이하로 내려가면 그렇게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자면 어쩌겠어요? 할 수 없죠. 그죠? 네, 그래서 래리 킹 정도 인터뷰하는 모습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다 이처럼 찾아서 네, 집요하게 생겼죠? 네, 대단한.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죠. 네, 그런 뭐 좀 줄여도 돼요. 근데 그 밖에 12 쪽에 가시면, 근데 선생님들 이거 보실 때 눈이 좀 아프시지요? 제가 이 수업을 쭉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눈이 아파해요. 그래서 아, 이걸 눈을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이 좀 없을까 해서 몇 가지 팁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러나 그건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 근본은 뭐냐? 이렇게 해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럼 제가 뚝딱 화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교재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시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교재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양, 테두리 배경을 눌렀습니다. 그냥 선생님들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배경을 눌러서 색을 눌러서, 지금 현재는 색이 없죠.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이 군청색이 아이들이 가장 눈이 편안해 합니다. 군청색이요. 미드나잇 블루. 그래서 군청색의 글씨를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완벽한 칠판이 돼요. 그런 팁이 거기 그 교재에 있거든요. 그거는 뭐 선생님들께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수업을 ICT 활용 수업에 저는 화려한 것보다도 이처럼 아이들을 수업에 참여시키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와 같이 아이들의 작품으로 수업한다. 이것이 저의 수업의 근본 컨셉입니다. 여기 어휘 학습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1-1-1, 1-1-2 조금 보다 쭉 이 어휘 학습과 관련된 것인데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교재 시간 나실 때 쭉 읽고 따라해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은 학습 자료를 애들에게 제시해 봤지만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습 자료가 뭐냐? 뭐일까요? 정작 애들은 만화사전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기 고등학교 2학년도 그래요. 제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중학교에 10년을 있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만화사전을 보고 좋아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10년 된 만화사전을 보여드릴게요. 만화사전에 대한 호감이 엄청난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여기 이런 워드서치 선생님들 많이 쓰시죠? 워드서치는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단어만 입력하면 저절로 만들어줘요. 그거는 뭐 그냥 가보시면 합니다. 더군다나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가 토를 안 달아도 돼요. 왜? 그냥 해석하고 해보면 되니까. 그런데 가장 큰 학습, 가장 좋아하는 학습 자료가 역시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만화사전, 그림사전이 최고의 인기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해야죠. 굳이 뭐 여러 가지 할 필요 없겠죠. 네. 두 번째로 듣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셔서 7쪽에 가서 듣기 학습지도로. 그러면 선생님들 모임홈이라는 단추를 눌러보세요. 자양영어에서 모임홈이라는 단추를 누르시고 그러시면 제가 늘 여기다 해놓은 공지사항 바로 밑에 듣기평가 A to Z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듣기평가 A to Z 여기를 클릭하시면 고등학생, 중학생 모두 다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이 부분이죠. 선생님들 이 사이트는 알고 계신 선생님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학교 교감으로 계신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기출문제 사이트. 중학교 선생님들은 요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해서 자동 채점이 되도록 아주 공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네. 참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듣기와 관련돼서는 제가 여기다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바로가기 복사해서 애들에게 스스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 수준별 듣기 자료도 Click to listen이라고 됐네요. 사과할 때다. 틀렸답니다. 감사할 때 틀렸답니다. 축하할 때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수준별로 120일 동안 이렇게 할 수 있게 고등학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부분에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고3부터 고2까지 쭉 여기 서울 전국 학력 평가 문제들 고3, 고2 여기 문제 있고 그 옆에 있는 건 MP3입니다. 그래서 쭉 여기서 다운받아서 학생들에게 얘들아 이거 사이트 여기 또 안내해 주시고 문제지 전부 다운받고 이건 문제지고 이건 MP3입니다. MP3이고 정답 및 해설까지 있으니까 그 애들에게 뭐 5회를 풀어오면 평소 점수 1점을 준다. 뭐 10회를 풀어오면 뭐 점수를 준다. 이런 풀어서 뭐 출력해가지고 정답 체크해서 오면 뭐 평소 점수 준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애들은 선생님 학교에서 듣기평가 가르치지도 않고 맨날 시험 보면 거기서 나 수행평가 점수도 떨어지고 선생님 슬퍼요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면